예, 이제 자산 다 끝났습니다. 자산, 예, 이제 부채. 예. 우리 공부하는 게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자산 그죠? 부채. 그다음에는 이제 자본이죠, 그죠?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과정이고.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나 이러면은 예, 중간에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이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뭐 변경 오류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거는 뭐 작성 일반 원칙 같은 거 여기 이제 이게 재무회계죠, 그죠? 재무회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원가회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는 여기에서 50%요 일을 포함합니다. 예, 순환 과정하고 포함해서 여기에 20%요 부분에서 30%.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요거는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20%딱 정해졌고, 요거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약간 있죠. 어떨 때는 여기 52%, 여기 28%. 하여튼 50%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50% 기본, 3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 범위. 그 이제 자산은 우리가 현, 예주, 외상권, 기타. 아시죠? 항상 현예주, 외상권. 기억하세요. 현해주 외상권 50% 예, 부분을 우리가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요런 요약은 나중에 또 우리 시험 직전에도 한번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여러분 입문 과정이지만 요 입문 과정이 크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도 요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시면 돼요. 지금 입문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뼈대 핵심 키포인트 요 아웃라인을 정리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은 이제 지금 본문 들어가면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점점. 예? 살을 좀 붙여서 좀 다양한 유형 문제 좀 풀어보고 할 겁니다. 예. 일단은 핵심 이런 부분에서 시험은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로. 물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나오겠죠. 그죠? 약간 응용해가지고. 예.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지금 아직 입문 과정이니까, 입문 과정 한 12강까지 할 겁니다. 12강 한다는 거는 12번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12번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은, 좀 이제 천천히 뼈대를 갖춰잖아요. 전체, 예, 윤곽을 다 알고 나면은 그다음도 공부하기가 쉬워지죠. 기본을 알면은, 기본에서 살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그죠, 책을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고, 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조금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겠죠. 그러면 또좀더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자신감을 갈수 있습니다. 일단 예, 우리 입문 과정만 잘 정리하시면은 예 이번 시간에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자 부채에서 포인트가 뭐냐? 부채는 빚이잖아요, 그죠? 빚이 부채인데 여기서는 하나 점은 사채입니다. 사채 시험에 나왔다면 사채입니다. 여기서는 사채. 이 사채가 핵심 포인트죠, 그죠? 사채가 뭘까요? 사채. 우리 앞 시간에 주식은 얘기 들었잖아, 주식. 그죠? 이거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 사채라는 거는 주식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증빙하는 증권, 증서. 사채 증서라 이래죠, 그죠? 그 주식회사가 채무, 돈을 빌리고, 거기에 따르는 담보 제공 쪽으로 지는, 지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사채권. 그럼 결국은 사채가 뭐냐 하는 거는 기업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기업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는 우리가 차입금이라 이랍니다. 이 사채는 일반인들에게 공모식으로 하죠. 신문에다가 왜 사채 발행 공고를 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예, 모집합니다.
그 차이점이죠. 결과적으로는 돈 빌린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럼 사채라는 결과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 그죠? 돈을 빌리면은 뭐 해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이자 줘야 되잖아. 계속 이자 줄 건 아니잖아, 그죠? 원금 갚아줘야 되죠. 그죠? 네. 이런 식입니다. 돈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 갚는다 이거죠. 돈 빌리는 겁니다. 돈 빌리는 거. 그런 생각하면 간단하잖아, 그죠? 예, 사채 가면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입금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 돈 빌리는 거다. 누구한테? 일반인들한테. 알겠죠? 예, 그럼 빌린다 하는 걸 우리가 빌리면서 그 주는 정서를 뭐라 하죠? 사채 정서를 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을 사채를 발행한다 이랍니다. 돈을 빌릴 때 그 이제 말하면은 담보조로 주는 거죠, 그죠? 예, 대가로 그런 이제 사채 정서인데 사채를 발행한다 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사채 이자라 이라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사채를 상환한다 이라죠. 빚갑니다, 그죠? 사채 상환. 예. 사채를 발행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발행하는데 우리 사채라는 거는 종이 정서잖아, 이렇게 정서, 그죠? 정서인데 이 종이 면에 이렇게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죠, 100원 이렇게. 요걸 액면 금액이라 합니다, 액면.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액면 100원짜리인데 이걸 우리가 100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120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90원에 발행할 수도 있잖아, 그죠? 경우의 수죠, 그죠? 액면 이상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 이랍니다. 할증 발행, 프리미엄 발행, 프리미엄이라고 쓰죠. 프리미엄 할증, 그죠? 왜 아파트 샀다가 뭐 돈이 올라가면 피 보도 되냐? 프리미엄, 피 얼마이라죠? 프리미엄, 그 말은 프리미엄부 발행이다. 이건 할인 발행이라 하죠. 이건 디스카운터, 뭐야, 돈 깎는 DC한다. 디스카운터, 할인 발행. 이거는 액면 발행이죠. 다른 말로 평가 발행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우에 있으면 세 가지잖아, 그죠? 그 이상, 이하, 뭐,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뭐죠? 뭐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요거 요 차이 생기잖아. 액면과 우리 기준 항상 액면 기준입니다. 장부에 120원 발행했다면 20원만큼 표시를 해야 되잖아. 이걸 뭐라 하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 이랍니다. 요 20원을 아시겠죠? 요 20원 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할증 발행하고 차이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 이때는 10원이 부족하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이랍니다. 그 이제 이런 용어들이 처음 들어보잖아,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처음 생소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몇 번 반복하세요. 그럼 익숙해지니까. 예. 자, 다시. 액면 이상 발행했을 때 그 차이를 뭐라 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액면 이하로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한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래합니다. 보세요. 이게 재무상태표죠. 그죠? 지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니까 사채, 그죠? 만약에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그죠? 이렇게. 20원 차이 생기잖아. 응? 아, 이걸 해야죠. 필요 없이. 줄일게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원. 여기다 바로, 막, 이렇게 요, 저기도 되는데, 요, 저기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이래 해도 되고. 안 그래? 그냥 여, 이래.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할인 발행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100원.
8인 발행 차금 10원. 얼마죠? 9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적어도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이 적죠? 그죠? 이렇게. 표시할 때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죠. 그죠? 그러면은 사채를 장부 1이 적었습니다. 100원짜리 120원을 발행했다. 이거는 100원짜리 90원을 발행했다. 자, 그러면 이래 하고 나면은 문제는 뭐냐? 이게 사채는 상환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뭐 5년, 3년 있습니다. 만약 5년이다. 그럼 5년 후에 내가 120원에 발행했던, 90원에 발행했던 5년 후에 갚을 때는 얼마에 갚아야 될까요? 그렇죠. 100원에 갚아야 됩니다. 알겠죠? 100원에, 100원 갚습니다. 액면 상환입니다. 액면 상환. 그 원칙이, 물론 우리가 임시 상환해서 사채 말하면 시가대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액면 상환의 원칙입니다. 그럼 요걸, 요래 상환한단 말입니다. 갚을 때는. 응? 그럼 요거 차이가 뭘까요? 20원 차이 그게 뭘까요? 이자입니다. 이자. 이거는 뭘까요? 내가 이자입니다. 이거는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이고 요거는 뭘까요? 이자 수익입니다. 결과적으로 요거는 뜻이 뭐다? 예. 이자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뭘 나타낸다? 이자 비용을 나타낸다 이거. 이자 비용. 그럼 우리는 만기까지, 만기에 갚을 때는 지금 장부상에는 120원 되어 있지만은, 그죠? 5년 후에 요걸 100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요걸 없애놔야 되잖아. 5년 동안. 그죠? 요걸 제로 만들어 보면 여기 100원 될 거 아닙니까? 요거 5년간 만들, 빼버리면 요 100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요걸 빼나간다. 그죠? 요걸 우리가 상각한다. 이랍니다. 상각한다. 요것도 상각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상각. 5년간. 그럼 1년에 얼마씩? 4원씩. 이거 1년에 얼마? 2원씩 떨어나간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요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상각하는 방법. 1년에 4원씩. 1년에 2원씩. 똑같이 하는 걸 뭐라 하느냐?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알겠죠? 정액법. 오늘 이제 정액법만 입문과정이니까. 아, 요걸 떨어나간다. 그럼 1년 후에는 보세요. 여기 얼마 될까요? 16원 되겠지. 요거 얼마? 116원. 요것도 1년 후에는 얼마 되죠? 12원 되지. 2년 차에는. 요거 얼마? 112원 되죠. 그럼 여기 제로 되면 요거 100원 되죠.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나면 8원 되죠. 8원 요거 얼마? 92원이죠. 6원 되면 얼마? 94원 되죠. 4원 되면 96원 되겠죠. 여기 제로 되면 100원 되잖아. 요금액이 점점 감소하면 요것도 감소하고 요게 감소하면 요거는 뭐하고? 증가하고. 그렇죠? 요게 감소하면 요거는 감소하고 요게 증가하면 요것도, 아, 요게 감소하면 요거는 증가하고. 그죠? 그런 게 또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바로 이거죠. 그죠? 사채 발행. 그래서,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이제 떨어나간다. 그 상환 기간 동안에. 요걸 없애나간다. 그죠? 알겠죠? 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채,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데 액면 이자가 10% 주겠답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제 조건이 만약에 사채 지금 100만 원을 내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사채 빌리고자 하는데 액면 이자는 내가 주겠다는 이자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내한테 돈 빌려주면 10% 이자 줄게 이 말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10% 주겠답니다. 이게 다르잖아. 그죠? 5년은 5년에 원가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거 이런 경우에 나는 이자 10% 주려고 그랬는데 은행 이자는 10%라면 내한테 돈 빌려 줍니까? 안 빌려 주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걸 우리가 맞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맞추어 주는 과정. 카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뭐냐? 발행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발행 가격. 자, 내가 이보세요. 숫자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발행하죠. 그죠? 예. 예, 5년인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 그죠? 내한테 돈 100원 빌려주면은 오늘 요 돈 100원 빌려주면은 그죠? 내가 5년 후에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 100원 갚아주는데 매년 이자 몇 풀, 숫자를 약간 바꿔볼게요. 이렇게. 숫자 많아지니까. 이자를 내가 8%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8원씩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8원씩. 매년, 그죠? 이렇게 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내한테 100원 빌려주면 나는 5년간 나갈 돈이 얼마죠? 140원 나가잖아.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그죠? 이래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이잖아. 몇 프로? 10% 그랬잖아. 응? 요거는 지금 현재 몇 프로죠? 8%잖아. 그죠? 8% 기준이고, 은행이잖아. 10% 그랬습니다. 10%. 그럼 10%라면은 말하면 내한테 돈 빌리 안 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그죠? 자, 10%로 하면은 얼마 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100원, 5년 후에 받을 1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요걸 하기 전에 요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걸 바로 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5년 매년 100원씩 받을 돈인데 이걸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자율은 10%다 이런 경우하고 5년 후에 500원 받는데 이걸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이자율은 10%다 이거는 100원, 500원, 500원은 같은데 경우가 다르죠. 그죠? 매년 100원씩 받을 돈을 5년간 받을 돈을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요거는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거죠. 그죠? 오늘 받는다는 걸 우리 뭐라 하나 현재 가치라 합니다. 현재 좀 어렵습니다. 현재 가치. 요 우리가 현재 가치 현가, 줄여서. 현가, 현재 가치. 자, 요 부분을 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교재 잠깐 한번 보세요. 부록을 봅니다. 부록. 저기 584쪽입니다. 584쪽을 보시면은, 예, 그 현가표와 연금 현가법 보이죠? 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5년, 매년 받습니다. 그죠? 아, 매년, 5년 후에 받을 돈 5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물었죠? 그죠? 5년 후에 받을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10% 그랬습니다. 5년과 10% 한번 보세요. 얼마 나와있죠? 0.6209이 나와있죠? 좀 줄일게요. 0.62. 그럼 얼마? 310원이잖아. 요게 오늘 가치는 310원이라 이겁니다. 뭘 봤습니까? 현가표를 봤죠. 현가 개수라 합니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현가 개수. 여기에 숫자를 우리가 현가 개수라 이라 하거든요. 다음에
매년 받는 게 있죠. 연금. 매년 연금이라고 보면 연금. 그 매년 얼마씩? 100원씩. 그죠? 그 매년 100원씩 하면 연금 한값으로 봐야 됩니다. 5년과 10% 얼마? 3.79잖아. 얼마? 3.79. 아, 이건 3.79원이다. 자, 다시. 얼마 후에, 5년 후에 받을 돈 얼마를, 오늘 받는 거 얼마고 모르고, 이거 뭐, 현가를 보는 거고, 매년 받는 거나 연금 현가표를 봅니다. 아셨죠? 다시. 5년 후에 받을 돈 얼마를, 오늘 받으면 얼마냐, 현재 가치 현가표를 보는 거고, 매년 받는 거는 뭘 본다? 연금 현가표다. 예. 목돈을 오늘 받는 거, 요거는 현가표를 보고, 현가표에 나오는 거 현가계수라고 부릅니다. 예. 매년 받는 거죠. 매년. 매년 받는 거. 요거는 앞에 뭐가 붙는다? 연금현가라 이랍니다. 연금현가계수.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말 뜻 다음 또 해드릴 테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요거하고 요건 다르잖아. 그죠? 그죠? 요거는 목돈이고 요거는 매년 받는 거잖아. 그 목돈은 뭘 봐라 그랬습니까? 현가표 5와 10% 봐야 됩니다. 5와 10%.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5년과 10% 얼마? 0.62 나와 있네. 0.62. 이렇게. 6이고. 자, 매년 받는 거 보세요. 매년의 연금 현가표를 봅니다. 5와 10%면 3.79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거는 3.79.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냐? 62원. 이게 얼마냐? 3824, 예, 3824, 7856, 303 나오네. 약 1 나오네, 그죠? 92.3. 거다 띠부리십시오. 92 나왔습니다. 자, 요거 숫자 계산하는 거. 저건 좀 어렵죠. 처음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예, 다시. 얼마 후에 목돈 받는 거, 요건 뭘 봅니다? 현가 계수표를, 현가표를 보고, 매년 받는 거는 뭘 보고? 연금 현가표를 봅니다. 예, 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요거는 목돈이고 매년 받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현가표, 현가 계수, 요거는 뭐, 연금 현가 계수를 봤습니다. 요거 곱해보니까 여기 나왔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 100원짜리 사채를, 내한테 100원짜리 돈 빌려 주는데, 예. 우리는 이자율이 8%고 은행 이자가 10%니까 내한테 100원 빌려주되 100원 가오지 말고 92원만 가온나. 92원만 더. 그럼 나는 100원 빌린 걸로 해서 매년 이자 8% 주다가 5년 후에 갚아줄게 이 말입니다. 다시 요 92원 나왔잖아. 그죠? 이걸 우리 뭐라느냐? 발행가액이라 이랍니다. 발행가액.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하는 거죠.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한다는 것은 돈 100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되 내한테 돈은 요 선이자 빼고 얼마 더 92원만 가져오느라. 92원만 주면은 나는 100원 빌린 거니까 돈만 90원 가오는 거죠. 100원 빌린 걸로 해서 이자는 매년 8원씩 5년간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얼마? 100원 갚아줄게 이 말입니다. 요걸 뭐라 한다? 발행가액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100원짜리를 92원에 발행했다는 거는 그 액면보다 낮으니까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한 거잖아. 이때 이기내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고. 그럼 반대로 은행이자와 액면이자와 은행이자 이 은행이자가 액면보다 이게 낮다면 반대가 뭐가 되죠? 할증 발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액면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비교는 이겁니다. 다시. 액면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액면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 이래 발행하는구나. 근데 시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아, 이게 100원짜리 이래 발행하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고, 요걸 요래 발행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고, 요 차이는 뭐라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하고, 요건 뭐라고? 할증 발행 차금, 요건 할인 발행 차금인데, 상환기간 동안 요건 떨어 나간다. 왜?
100원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죠? 예. 그걸 뜰랑을 뭐라 부르고 상각이라 하더라. 이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왜 생긴지 알겠죠? 그죠?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왜 차이가 생기는지는 왜 차이가 생긴다? 그렇죠. 액면 이자율과 은행 이자율. 이걸 앞으로 우리가 유효 이자율이라 부를 겁니다. 유효 이자율. 요거 차이로 인해서 생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액면 이자율이랍니다. 요걸 우리는 표시 이자율 표시하고 은행 이자율 요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래 표시할 겁니다. 유효 이자율이다 이랍니다. 유효 이자율 뜻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효이자를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갚을 요 가치와 현재 가치가 일치될 때 그 이자율을 말합니다. 유효이자율. 예. 그런데 요 해서 이제 우리가 사채에 대한 기본이 이런 거다. 그럼 시험 문제가 바로 뭐냐? 바로 시험 문제 이겁니다. 발행가액 구해보는 거, 요거 얼마고, 요거. 발행가액은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 연금 현가계수를 곱해가 그 더행기 발행가액이다, 그죠? 발행가액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상각액 얼마냐? 아까 우리가 요거 상각액 했잖아, 그죠? 요거 10원이면 5년만 떠나면 얼마? 2원. 답 2원. 요거는 답 얼마? 5로 나누면 4원씩이잖아. 상각액 얼마냐?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사채. 그 부채에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사채다. 사채. 아시겠죠? 그죠? 사채 하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 이게 사채 문제. 조금 어렵죠, 그죠? 문제 낯서니까, 생소하니까, 예, 이게 사채다 하는 아시고, 요걸 우리가 이제 본론에 가서 자세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부채가 뭐냐? 부채는 빚이다, 그죠? 빚. 그렇죠? 빚인데, 이 빚을, 빚인데, 이 빚이 말하면은 만기가 있죠.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거, 만기에.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확정부채라 이라고.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으면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네. 추정부채. 대부분 이거죠, 그죠? 그 추정부채도 있다, 추정부채. 금액 확정 안 되어 있는 거. 알겠죠? 바로 어떤 게 있느냐, 보세요. 우리가 퇴직충당금 같은 거, 예상 금액이지 확정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퇴직 충당 같은 거 충당 부채라 이랍니다. 충당 부채는 금액 확정 안 돼 있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발 부채. 우발적인 부채. 내가 빚 보증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돈 빌리는데 빚 보증 썼습니다. 그 사람이 갚아주면 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걸 우발 부채, 우발적인 부채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뭐다? 빚보증 썼다, 이런 겁니다. 우발 부채.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은, 장래 뜻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우발 부채. 아, 요런 정도, 좀 더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빚 부채라는 거는 금액이 만기에 갚을 때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게 대부분이 이거죠, 그죠? 대부분이 이거다. 근데 일부가, 일부도 있다, 그죠? 일부. 추정 부채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부채는 만기에 그 상환해야 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틀리잖아. 이것도 있는데. 이것만 있어야 된다? 아니잖아, 그죠? 이것도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추정부채인데 두 가지 있다, 그죠? 충당부채가 있고 우발부채가 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 퇴직충당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충당 같은 거, 우발적인 부채. 이건 우발부채 하면은 뭐, 그죠? 예, 요런 거는 빚보증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다. 그럼 부채 딱 정리가 끝나버리죠. 부채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 사채, 그죠? 사채라는 거는 돈 빌리는 거다. 그러면 빌리면 뭐 하고 이자 주다가 원가을 준다, 그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빌릴 때 그걸 뭐라 한다? 사채 발행, 사채 발행.
알겠죠? 사체 발행할 때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액면 이하는 무슨 발행? 할인 발행. 그 차이를 뭐라고? 할증 발행의 차이를 뭐라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의 차이를 뭐라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서 두 가지 시험 나오는 거. 하나는 발행가에 구하는 거. 발행가에 구하는 거. 어디 구하더라? 자,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 이자에다가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그 더한 거. 여기 발행가액이다. 그죠? 한 번 더. 액면 금액에다가 현가 개수, 그 액면 이자에다가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그걸 합한 게 바로 발행가액이 된다. 아시겠죠? 또 하나, 요 액면과 발행가액의 차이, 요 차이 부분을 우리가 상환 기간 동안 떨어 나간다. 그죠? 그걸 뭐라고? 상각한다. 예, 상각. 요거 차이 부분을 할인 발행 차이로 상각 떨어 나갑니다. 상환 기간 그걸 상각한다 하고 그 부분 하고. 그다음 빚이라는 거는 확정된 게 있고 확정 안 된 게 있다. 그죠? 요게 대표적인 뭐가 있다? 충당 부채와 뭐가 있고 우발 부채. 요 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죠? 정규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래서 부채 또 배대 아웃라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핵심 어떤 건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자본, 그죠? 수입, 비용 이렇게 해서 이래서 우리가 12강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